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598페이지 주택임대차 특별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그죠? 그래서 특별법 다음에 뭐 보강 한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오늘 그죠? 어쨌든 뭐 특별법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법은 주로 이제 그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또 실명법 그세 개는 주로 그 중개사법 선생님이 한 번씩 강의를 하신다고. 어디에서? 중개사법에서. 그래서 그 민법에서는 시간이 많으면 이거 뭐 민법 선생님이 그 하면 되는데 그 민법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다른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뒤져보면 그 1월, 2월 강의한 데서 특별법 강의하는 학원이 거의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법은 또 이제 그 특별법은 우리 민사특별법은 5개인데 거기에서 몇개 나오냐면 6개가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 특별법 5개인데 5개면 굉장히 우리 민법은 1개인데 특별법은 5개잖아요. 거기에서 몇개 나오냐면 6개 나오기 때문에 법 1개, 1개, 1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서 꼭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죠? 책은 598페이지 보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그래서 특별법은 5개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책 순서대로 프린터 순서대로 하면 가등기 담보법, 그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렇게 이제 5개인데 여기서 몇개 나오냐면은 6개가 나온다고. 몇 문제? 6문제. 특별법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면 6문제가 나온다고 딱 정해져 있다 이게. 근데 이제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게 한 개 실명법 보통 2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출제되었을 때 그렇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개 이렇게 한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이 네 개는 중개사에서도 나온다고. 어디에서? 중개사에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내냐면은 공시법에서도, 등기법에서도 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민법에서 하니까 그 중개사 선생님은, 원래 중개사 선생님이, 요세 개는 중개사 선생님이 강의를 하셔야 되거든. 왜냐면 중개사는 대체적으로 민법보다 그래도 시간적으로 뭐가 있다면 여유가 있거든. 해야 되는데 중개사 선생님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민법에 있으니까 민법 특별법이니까 민법 시간에 하세요 이렇게 넘겨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민법에 시간이 많으면 설명할 수 있는데 민법 자체만 가지고도 설명이 힘들거든. 왜냐면 민법은 다른 과목하고 다른 게 용어 한 개, 한 개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뭐가 어렵다? 민법이 어렵다고. 왜? 용어 자체부터 일단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런 걸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민법은 분량이 많다고 본다, 적다고 본다, 많다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민법부터 공부해라. 민법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과목은 공부하기 쉽다. 이런 말이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는데,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기 전에 뭐가 봐야 되냐면은 민법에 있는 임대차. 민법상의 임대차인데,
민법의 임대차 요거는 계약이고,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임대차는 계약이고,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가 뭐 임차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권? 임차권. 그지? 그래서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가 임차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다 하면은 요거 임차권을 가리킨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원래 정확하게 하면 임차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임대차 임차권 혼동해서 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요 갑집에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고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이다. 그러니까 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예?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그지? 그래서 요 임차인이 누구?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한다. 우리 저번에 했죠. 사용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그지?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쓰고 있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 오리지널 임대차다, 이게. 그래서 오리지널 임대차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 전대 금지한다. 못 쓰게 한다. 그지? 왜?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니까? 임대인.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냐면은, 임대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죠? 임대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매매는 뭐를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자, 3년 계약을 해놨다고. 자, 그럼 임차인은 몇 년 쓸 수 있냐면 3년 쓸 수 있는데, 자, 2년 돼가지고 팔아버렸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라 하죠. 그죠? 자, 양수인이, 야, 내 집이니까 비켜. 한번 비켜야 된다. 이게, 요거는 뭐, 채권, 요거는 물권, 소유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되고, 이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그 다음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몇 년 쓰기로 해주기로 해놓고 몇 년밖에 못 썼다? 2년. 그래서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오리지널 구조라고. 오리지널 구조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쓰는 대가로 차임을 주지 보증금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으면 무슨 또다? 별도. 우리 계약금처럼 그렇다고. 그거는 보증금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대. 자, 근데 이제 옛날에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임대차 가지고 했거든. 그럼 누구를 믿고? 임대인을 믿고 보증금까지 줘가면, 보증금도 이거 뭐냐면은, 보증금도 뭐냐면은 뭐냐면 채권이다고. 3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줬다. 2년 돼가 임대인이 팔아버렸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좋다. 비킬게.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난다. 그럼 임대인에게 받아야 된다. 종전 임대인. 그럼 임대인 이미 팔고 날라버리고 없다. 잡아보니까 뭐 돼 있더라? 똥꺼지 돼 있더란 말이지. 그럼 본의 아니게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많더라고. 보험 못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럼 임대인이 이렇게 팔지는 않았는데, 요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깨끗. 들어가고 나서 막 소유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쭉쭉 설정했더라고. 어? 그래서 경매가 됐다고. 그럼 임차인이 자기가 제일 먼저 승립했지만,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어디로? 끝순위. 그럼 본의 아니게 경매가 됐을 때 하나도 돈 못 받고 길에 나한전 똥꺼지가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제도 무슨 권? 전세권이지. 그럼 전세권의 특징은 두 가지. 전세권 등기하면 무슨 빵? 안전빵. 그래서 요 임대차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무슨 권이다? 전세권이다고. 전세권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고? 물권인데 등기해야 되는 거지. 누구와 함께? 소유자와 함께 등기해야 된다고. 그지? 근데 요 전세권은 등기해야 되는데, 그지? 그럼 전세권은 어쨌든 등기하면 무슨 빵? 안전빵. 그지?
배운 거 가지고 활용해야 된대. 어. 그러면 요 전세권의 주목적은 뭐가 주목적이고? 기간 보장받는다. 뭐 하기 때문에 등기.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지? 그 다음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에서 저번에 했죠. 보증금,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양수인. 그지? 왜? 물권이니까.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새로운 소유자 집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전세금에 대한 뭐도 받는다? 보장을 받는다. 예? 그럼 들어갈 때만 깨끗했다. 전세권 1번. 그 다음부터 소유자가 저당권 쭉쭉쭉 설정해도 경매하면 끝순위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오리지널 임대차에 대한 뭐 결함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 무슨 권이다? 전세권이다. 근데 전세권은 소유자와 함께 뭐 해야 된다? 등기. 근데 소유자가 등기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 그럼 소유자가 협조 안 하고 됐습니까? 협조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럼 집을 구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전세권과 비슷한 기능을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만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가 소유자가 협조 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소유자가 협조해가지고 무슨 건 등기하면 제일 좋은데 전세권 등기하면 제일 좋은데 전세권 등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권과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뭘 가지고 만들었다? 특별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러분이 그죠? 아까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디서 나온다 이야기하기 힘들다. 전체적인 것 알고 있으면 문제에 딱 맞출 수 있다고. 여기는 어디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가 나온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선생님.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항상 머릿속에 넣을 때는 뭐 오리지널 임대차와 전세권과 주택임대차 이렇게 흘러와야 된다. 그럼 주택임대차는 그러면 역시 두 개 목적이다. 뭐 보장? 기간 보장하고 그 다음 무슨 금? 보증금을 뭐 한다? 보장. 그 두 개가 주목적이라고.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계약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다. 요거 차이점은. 요 전세권은 뭐 한 등기한 그날부터 무슨 시 즉시지만 요거는 뭐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양수인에게 채권이지만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뭐가 바뀌어도 그렇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임차권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채권인 원래 어디로 가야 정상? 그 순위로 가야. 이것도 채권이잖아. 주택임대차도 채권이거든. 그 순위로 가야 되는데 그 순위로 가지 않고 그 이후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으면은 요거는 채권이지만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그 순위로 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변제? 우선. 그래서 이런 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거는 무슨 시에만 필요하냐면은 경매 시에만 필요하다. 만약에 경매 안 하면은 확정일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게. 그래서 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 세 가지.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의 가장 핵심은 요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와 껴도 사는가 하고 경매시에 끝순위로 떨어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나오는데 됐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 오늘 받은 프린트 그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느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나온다. 적용되는 경우 특징이 뭐가 특징이고 그렇지. 자 고개 들고 주 앞에 주라는 게 주거용 주택 하면은 무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근데 만약에 비주거용인데 무슨 용?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입니까 비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잖아 그지? 근데 비주거용인데 거기에 주거로 쓰면 그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주주주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적용하고 그럼 비주거용인데 주거로 쓰고 있으면 당연히 적용하고 됐습니까? 예. 비주거용인데 되겠습니까? 자 근데 비주거용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사용하면은 주택 적용한다. 됐습니까? 예. 근데 비주거용인데 주거 플러스 비주거 하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비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슨 부를 써야 된다? 전부. 그치? 이런 거 가지고 된다고. 근데 만약에 주거용이면은 됐습니까? 전부를 쓰든지 전부를 주거 당연히 어떻게 적용하지 그지? 근데 요 주거용인데 주거 플러스 비주거 같이 쓸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요거 자 주라는 말이 붙으면은 전부를 쓰든 일부를 쓰든 뭐 한다? 적용하고 비주거용일 때는 무슨 부로 써야? 전부를 주거로 써야. 그럼 비주거일 때 주거와 함께 비주거로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게 이제 1번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읽어는 그 책에 다 있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걸 읽으면서 이제 1번은 주, 2번 주, 3번 뭐? 주. 됐습니까? 예. 4번은 미등기일 때도 적용한다. 간단하게. 뭐일 때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일 때도 적용한다. 다시 4번, 5번은 핵심이 뭐고 미등기 무허가일 때도 뭐? 주택일 때는. 되겠습니까? 4번, 5번 특징은 뭐? 미등기 무허가 무슨 택일 때도 주택일 때도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원칙은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은 요 법인에는 주택 적용하지 않,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예외, 그거. 예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 뭐,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법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런 거 가지고 낸단 말이지. 다시. 원칙은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거, 그 세 개.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 뭐, 무슨 기업법,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법인은 적용한다. 그 다음 7번은, 요거는, 여러분 보면 민법상 임대차든, 여러분 주택임대차든,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오. 꼭 한 개 적어 놓는다. 뭐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유치권 설정자하고 똑같다.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할 권한만 있으면 뭐할 권한만 있으면 임대할 권한만 있으면 임대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하고 계약했다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비주거용일 때는 딱 한 개 적용하는 거. 무슨 부? 전부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비주거용 건물인데 일부를 주거와 비주거 같이 쓰고 있다 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비주거용일 때는 단지 얼마만큼 써야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부만? 전부를 써야만. 그 다음 이번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 아닌데 일부를 주거로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무슨 부로 쓰면은 전부를 주거로 쓰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원칙 법인은 적용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반한 경우는 보호 못 받는다. 무슨 반? 위반. 5번은 무슨 반? 위반한 경우. 되겠습니까? 예. 6번은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은 요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 아까 인도, 신고, 이길. 매매 등으로 소유자 바뀌어도 됐습니까? 근데 인도 신고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됐습니까? 인도 신고는 취득 시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살 때까지 그걸 존속 요건이란다. 무슨 요건? 존속 요건. 인도 신고는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인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배당 종기 시까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꼭 기억한다. 경락대금 완납 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온다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만 있으면 된다.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경매 신청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OXX고 그거나 가지고 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까지 됐죠? 인도 신고는 소유자 바뀌어도 됐죠? 그지? 그럼 요거를 대항 요건이라는데 뭐로 소유자가 바뀌냐 하면은 매매 등으로. 매매, 정려 이런 등으로 교환 등으로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럼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까? 그러면 경매 시에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거. 경매 시에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력? 대항력.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분한다.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 여러분 우리 저번에 그 저당권 할 때 설명했잖아요. 경매 시에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모아서 3천 모아가지고 그럼 9천 모아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경락 받으려고 한다. 얼마짜리 경락 받을 수 있노? 9억. 그지? 입찰 보증금은 얼마만 일단 내면 되노? 10억. 그지? 아니, 이거 10%. 그지? 10%. 그러면 9천이 있으면 9억짜리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경매 가보면은 그러면 9천 가지고 9억 받았잖아요. 대출해주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많다. 거기 대출 그렇고 많이 가지고 그럼 자기가 대출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원래 있고 그것도 내가 대출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고 연결해가지고 대출 시켜주고 커미션 먹는 사람도 있다고 1,000만 원 주면 대출 안 되지만 자기가 어떻게 대출을 해가지고 그게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거 가면 경매장에 가면 막 경매 신청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대출 브로커도 있고 있다. 어? 지금 됐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건 다음에 하고. 그러면 경매 시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분석한대노? 어?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최초 저당권이 1번이다. 무슨 것? 깨끗. 최초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 권리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 빠르면 앞선 임차권은
경매 시에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누가 떠안노? 경락인. 그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세권 할 때 똑같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여러분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이 있대 있죠. 본질은 용익이지만 경매 시에는 무슨 권적 기능이 있다? 저당권. 그럼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2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이때 용익권이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 저당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떠안는다? 경락인. 근데 전세권자가 됐습니까?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근데 전세권자가 자기는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죠. 하면 누가 전세금 책임진다? 경락인. 근데 전세권자가 야 우리 집이 경매가 돼서 난 집집에 나는 나가고 싶어 해서 배당 신청 기간에 뭐를 신청했다? 배당을 신청했다. 그럼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자 요거 잘 나온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 원칙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하면 배당을 요구했다면 전세권은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똑같다고. 요거하고 똑같다고. 그럼 만약에 저당권, 최초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요 최초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요 최초 저당권보다 무슨 저? 먼저 인도 신고되어 있다고. 요런 사람을 무슨 역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러면 경매가 돼도 요 저당권 소멸하고 요 임차권은 계속 살 수 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은 인도 신고돼 있어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돈 받고 순위에 따라서 돈 받고 어떻게 나간다 말이지. 근데 말소보다 앞에 있는 요 임차인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 있고 그다음에 자기도 요거하고 전세권자하고 마찬가지다. 자기가 뭐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뭐 했다? 요구했다. 매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그러면 만약에 항상 그죠? 이런 말소 기준 권리 딱 찾고 그러면 이런 여기에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여기는 뭐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근데 딱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경매에 들어갈 때 뭐 일단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배당 요구서에 배당을 신청했는지 안 됐는지 경락인이 열람해 봐야 된다.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다, 무슨 것? 깨끗. 신청하지 않았다, 누가 떠안는다? 경락인. 그거 기억한다. 그게 이제 무슨 역? 대항력. 신고가 최초 저당권보다 뭐 빠른 경우는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신고가 최초 저당권보다 빠르면은 경매 시에 누구 선택에 달렸다? 임차인이지. 계속 살 수도 있고 그걸 대항력을 뭐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을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누가 선택?
임차인.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 경락인에게 대항 이 말은 계속 살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배당 요구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하는 거. 그래서 경매시에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여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뭐하면은 빠르면은 원칙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늦으면 무조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것 깨끗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가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는 배당을 신청했거나 나가야 되는 임차인은 대항 요건 두 개 플러스뿐만 아니라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없으면 끝순위로 떨어진다. 그게 이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대항 요건 하면 몇 가지? 두 가지.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요거는 그러면 자, 그거 기억 외워야 된다. 무슨 권리자? 우리 저번에 했죠.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급박의 채권자보다. 다시 뭐 후순위 권리자 급박의 채권자보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라기보다는 우선 배당. 그지? 우선 변제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만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는다는 것.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요게 기본이다. 오늘 하는 거 완전히 기본이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집에 내가 그 임차인으로서 들어갈 때는, 요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조사하고, 그럼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런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인도 신고했다 하면은 몇 순위? 2순위지. 그지? 그러면 자기 이후에 저당권자보다는 무슨 저, 먼저 배당받지만 먼저 저당권자보다는 우선 배당받을 수는 없지. 돈에 대해서 보장받는 경우지.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이 집이 5억이다 하면은 됐습니까? 경매에서 한 5억 정도 낙찰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얼마를 초과하지 않으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는 무슨 빵? 안전빵. 무슨 빵? 안전빵. 맞습니까? 예, 요렇게 된다고. 무슨 빵? 안전빵. 근데 뭐도 안 떼보고, 등기부도 안 떼보고 들어갔단 말이지. 이미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해서 5억 4천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지. 얼마? 5억 4천이 설정되어 있는데, 얼마? 5억 4천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집이 5억에 경락된다고 했을 때, 2번은 얼마 배당 못 받노? 4천 배당 못 받잖아요. 근데 뭐도 안 떼보고, 등기부도 안 떼보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받았다 말이지. 그럼 자기는 몇 순위? 3순위지. 그러면은 자, 2번도 얼마 배당 못 받는데 4천. 자기는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는다고.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이런 경우에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된다. 예? 그러면 막 여러분 그죠? 서울은 얼마 기준? 1억. 수도권은, 아, 1억 천. 수도권은 얼마? 얼마? 1억. 됐습니까? 수도권 감일억제권은 얼마? 1억. 이렇게 하잖아, 그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개사는 다 외워야 되고, 민법은 밑에 그 숫자 안 나오고, 민법은 어디 것만 나오냐면은, 어디? 서울. 얼마? 1억 천. 보증금이 얼마? 지금 현재는? 이건 왜냐면, 그 보증금 막 물가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변하거든. 개정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안 나온다. 뭐 중개사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주로 자 얼마? 1억 천 됐습니까? 1억 천 중에 거의 3분의 1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됐습니까? 요게 무슨, 그래서 소액 보증금 이런 말 나오면은 다시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나오면 무슨 땅 찼다? 만 땅. 찬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 얼마? 보증금이 얼마? 1억 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은 얼마? 1억 천 이하이면은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가면 만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간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됐습니까?
요 소액 보증금을 합쳐서 떼서면 1억 소액 보증금 역시 뭐 3,700 역시 뭐 3,700 역시 3,700 했잖아. 그지? 건물 가격 몇 분의 건물 가격 몇 분의 1? 2분의 1. 몇 분의 1? 2분의 1을 요건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자, 그거를 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걸 뭐 최우선 배당. 무슨 배당? 최우선 배당. 자, 아까 소액 보증금 하면 얼마? 1억, 1000, 1억, 뭐 9000, 그다음 뭐 6000, 5000 있잖아. 그지? 있잖아요. 얼마? 1억, 1000, 1억, 6000, 5000. 서울 1억 1000, 수도권 감일억제권 얼마? 1억. 그다음에 그다음에 광역시. 광역시 얼마? 6000. 기타 도시 얼마? 5000. 중에서 몇 분의 1? 3분의 1을 매수위로 1순위. 그걸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이라는 말 쓰고. 그다음 몇 분의 1? 3분의 1을 뭐 일정에 그걸 최우선 배당받는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고는 언제까지 그러면 요렇게 서울을 기준하면 1억 1000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1억 1000 이하더라. 얼마? 3700을 매수위로 경매가 됐다. 매수위 1순위인데 근데 요거는 언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동그라미 어디에 동그라미? 전에 어디에 동그라미? 전에 몇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대항 요건 두 가지. 확정일자 필요 없다. 예우해야 된다. 예우해야 된다. 예우라 했지. 그지? 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근데 여러분 아까 건물 가격 안에 다 들어갔다.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건물 가격 안에 다 들어갔고 선순위보다는 빨리 배당 못 받지만 후순위보다는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 거 그걸 뭐라 하노? 아까 이거 후순위 권리자 급박의 채권자보다 우선. 다시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급박의 채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하고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최우선 배당받는 거는 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되겠습니까? 다시 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소액 보증금 중 우선 변제는 무슨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대항 요건만 갖추고 몇 개? 두 개. 그걸 최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 요런 말로 사용한다. 무슨 보증 뭐 소액 보증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인데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도 표현한다. 나왔을 때 아 여기에 해당하구나.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번지수가 어딘지 그걸 빨리 인식해야지 번지수 모르면 읽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쭉 읽잖아요. 공부 딱 할 때 이 모의고사 딱 칠 때 보면 알거든. 그냥 연필 가지고 쭉 읽고 있잖아요. 불합격 딱 편한다고. 왜? 그냥 쭉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지금 번지가 어딘지 모른다고.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딱 문장이 나왔을 때 번지가 어딘지 다시 뭐 번지가 어딘지. 그래서 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하면 아 소액보증금 중 뭐 일정액 요거는 몇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대항요건. 그럼 요걸 최우선변제 최우선배당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잘못했네. 제목 틀렸다. 두 번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배당이 아니고 위에 이제 복사하면서 잘못했다. 그 제목 됐습니까? 제목 근데 주택의 양수인이 승계. 제목 무슨 택? 주택의 양수인이 승계.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배당 두 번째 거는 제목이 뭐 주택의 양수인이 승계. 뭐 주택 양수인이 승계 또는 임차권의 승계.
무슨 건의 승계? 양수인 맞죠? 주택 양수인의 승계. 주택 뭐, 무슨 수인의 승계? 양수인의 승계인데 만약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여러분 새로운 양수인은 요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뭐한다? 승계. 다시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전부 다 누가 승계하느냐 하면 누가? 양수인.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제3조 상.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아까 제목 뭐라고 치라 했노? 주택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모든 지위. 그래서 보증금도 누가 책임지냐 하면 원칙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원래는 여러분 임차인은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종전의 임대인한테 소유자가 바뀌어도 됐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종전의 임대인. 왜? 그렇지. 채권이니까. 근데 요 몇 조? 3조 상. 아까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했다. 무슨 지위? 모든 지위. 그래서 요 양, 자, 주택에서만 그렇다. 주택 상가에서만. 어디에서만 그렇다? 왜?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양수인. 왜 그러냐면, 왜 양수인이 책임지게 하냐면, 양수인은 똥꺼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안 주면 요 집을 뭐 하면 된다? 경매. 자, 근데 원칙적으로 3조 상에서 됐습니까? 아까 저 소유자 바뀌었다? 임대인의 지위는 누가 승계한다? 빨리. 양수인. 누가 승계한다? 양수인. 누가 승계한다? 양수인.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고? 양수인. 그럼 보증금 채무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임대인은 보증금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양수인이 이번에 대출을 무슨 땅? 만땅 받아서 대출 받아오고 뭐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대출 받아가 만땅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폭이냐면 조폭이라고. 무슨 폭?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러면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죠. 그럼 끝났다.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야 되노? 양수인. 근데 양수인이 대출도 만땅 받아오고 집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새 나가면 돈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새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집값 떨어졌어 예를 들면 하고 그럼 돈 달라고 하면 조폭은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찍소리 못할 것 같단 말이 계속 독촉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인은 부자고 재산도 많고 그래서 나는 법 조문에는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하지만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나는 누가 법 조문에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 그거 적용하지 않고 무슨 지날 대로 오진이 날 대로 종전의 임대인에게 받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원칙 누가 소유자 바뀌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보증금 채무 돈 내주는 거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러나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그거 잘 나온다. 다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한다. 또 글자 또 틀렸네. 막 뭐 너무 주택인데 그지? 기억 빠졌지? 무슨 택? 주택의 양수인. 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 그 임차인의 선택 고 지우고 그지? 그 복사하다 보니까. 자, 그러나 무슨 차이니? 여러분 이제 읽으면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뭐하지 않는 경우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뭐를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수인은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임대인을 가리킨다. 누구 임대인?
종전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선택한다? 아까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원칙은, 자, 그럼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원칙은 양수인. 이 책임, 보증금 채무. 다시 용어부터 정확하게 한다. 무슨 금 채무? 보증금 채무, 돈 내주는 채무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책임진다? 아까 양수인이 승계한다. 원칙. 됐습니까? 그러나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뭐,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뭐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제기하면은 누구 채무는 누구는 책임지지 않고 양수인의 채무는 뭐 양수인은 구속에서 벗어나고 누구 종전의 임대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요 쉬운 거다 원래 기본이다. 가장 기본. 무슨 기본? 가장 기본. 여기 거는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게 그럼 요렇게 이제 자기가 배당 받고 나갈 수 있고 이거는 누가 경매했을 때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지? 다른 사람이 했을 때고 그다음에 또 그 기간이 만료됐는데 누가 임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준다? 보증금을 안 내준다고. 뭐를 안 내준다? 보증금을 안 내준다고. 뭐가 만료됐는데? 기한이 만료되고 이사가 안 됐는데 보증금도 안 내준다고. 누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몇 개 있어야 대항력권과 우선 변제 있노? 세 개. 점유, 신고, 확정일자 있죠. 근데 주민등록법은 만약에 30일 이상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거든. 며칠 이상? 30. 그럼 만약에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고. 그럼 이사 가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지노?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다시 임차인이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거 밑에.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뭐 임차권 등기. 요거는 어디에 신청하냐면 어디에? 법원에. 누구 마음대로? 임차인 마음대로. 뭐 아니야? 요건이 가면 1번 동그라미.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본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앞에다가 임차권 무슨 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 잘 나온다. 종료 꼭 기간이 끝나야 된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하면 OX, X. 종료 전후 하면 OX, X. 그거 가지고 잘 낸다. 뭐 종료 후 그 다음에 어디 법원? 주택 소재지. 다시 뭐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무슨 택? 주택 소재.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됐습니까? 무슨 건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옮겨도 즉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항력권 뭐 하더라도 상실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권 우선 변제 그대로 뭐 한다? 인정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어디에다 신청한다? 아까 종료 후에 어디에 신청? 법원. 뭐를 안 내주면? 보증금.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사 가도 그 대항력권 상실 즉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 변제 그대로 뭐 한다? 유지하고 그럼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거기 밑에 그 후 새로 이사 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도 무슨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도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보호받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최우선 배당받는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항상 무슨 순이다? 끝순이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에게 나중에 비용 달라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다시.
요 기본이다, 여기 거. 다음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간 만료됐는데 무슨 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주더라? 보증금을 안 내주.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주. 그러면 어?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주택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임차권 등기 신청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도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은 우선 변제 그대로 뭐하고 유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받을 수 없다 최우선 배당받는 거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그럼 자 그럼 새로운 임차인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고 새로운 임차인은 끝순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그럼 결국 누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구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하지만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런 경우 돈부터 먼저 주고 영수증 받고 말소는 뭐 방해 제거. 저번에 했죠. 말소가 동시행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 여윳돈이 있을 때는 무슨 돈이 있을 때는 여윳돈이 있을 때는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제 다른 곳에 이사가 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어 경매가 되는 줄 모르고 있어도 당연히 배당받는단 말이지 등기돼 있으면 뭐 돼 있으니까 등기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자 등기부에 금방 보내 숫자가 기재돼 있으면 됐습니까 뭐가 기재돼 있으면 숫자가 기재돼 있으면 경매가 되는 줄 모르고 있어도 배당받습니다.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배당받는다고. 어디에? 뭐가 기재되어 있으면 숫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주택임차인이잖아요. 주택임차인은 아까 만약에 후순위 저당, 후순위 담보권자보다는 무슨 저? 먼저 배당받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죠? 법률상. 근데 배당받으려면 반드시 저기는 등기부에 숫자 기재되어 등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고 숫자 기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가 되는 경우는 요 임차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면 반드시 금방 뭐래 너? 배당을 뭐 해야? 신청해야 되는 그걸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그냥 주택 임차인도 원칙 무슨 채권? 배당 요구 채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도 무슨 요구 채권? 배당 요구 채 이런 건 중개사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민법 선생님이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요구 채권?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전부 다 그러나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임차권 등기는 점유한 날 등기부에 뭐 한 날? 점유한 날 주민등록 신고한 날 뭐 확정일자 받은 날 됐습니까? 다 기재하거든 그 다음에 뭐 차임 보증금 상세하게 등기한다고 등기부에 그러니까 숫자 기재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지 그럼 배당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 다시 일반 주택 임차인 그 다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요구 채권 배당 요구 왜 등기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숫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정확하게 하면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라는 말 쓴다.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뭐에 한?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자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숫자 그렇지 가장 기본이다 이거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좋다 무슨 돈이 있으면은 여유 돈이 있으면 보증금만 내준다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가가 있으면 신경 끊고 있어도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나 여유 돈이 없다 마와 무슨 돈이 없다? 여윳돈이 없고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서도 돈을 안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근데 집이 그럼 주인이 소유자가 집 나가면 내가 돈 내줄게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까 조폭 같은 사람 근데 집값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지 내가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3억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임차 보증금이 2억도 안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럼 뭐
자기가 뭐 시세대로 놓고 자기가 이때까지 쓴 돈 거기 얹어서 주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 집 나가면 그 돈으로 자기가 그 세를 종전처럼 높게 계속 나니까 집이 나갈 것 같다 안 갔다?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임차인 자신이 경매하는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임차인은 아까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됐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려면 일단은 채권인 경우는 판결 받아야 된다. 뭐를 받아야 된다? 판결. 이걸 집행근원이란다. 무슨 근원? 집행근원 받아가지고 됐습니까? 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걸 집행근원이란다. 판결문. 무슨 문? 판결문. 근데 요 판결 받을 때 집행근원 받을 때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금방 보내도 보증금이 5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서울 같은데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보증금 10억짜리 15억짜리 많거든. 그런 거 그런 경우는 집행금은 받을 때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슨 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소액 심판법 적용한다. 무슨 심판법? 소액 심 원래는 소액을 지금은 옛날에는 2천인데 지금 3천 이하를 소액이란다. 예? 얼마? 3천. 소액. 근데 소액 심판법을 적용한다. 무슨 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에 뭐 5억이든 10억이든 소액 심판법은 판사가 오라 해가지고 한 번만에 딱 판결한다고. 이래 변론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판결하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쨌든 이런 집행권은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이거 중요하다.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보증금 임대차에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러면 전세권 할 때 있죠. 계속 살고 있는 동시행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경매할 수 없다. 이랬죠. 그럼 여기도 그럼 내가 지금 집행권은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내가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렸음을 증명하여야 다시 뭐 이행지체에 빠뜨렸음을 증명하여 아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비워 주고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주택에서는 동시행이거든. 주택도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비워줘버리면 다시 뭐 비워줘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이. 그래서 주택에서는 동시행이지만 특례 동그라미 무슨 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어디 지금 찾고 있노? 오른쪽 뭐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무슨 이행이지만 이건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시 동시행이지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제목 빨리 제목 붙여라. 외워야 된다. 제목 외워야 된다. 제목 다른 거 외우면 안 되고 제목 무슨 요시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조문에 그대로 밑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다. 핵심 단어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그럼 전세권은 비워줘야 되잖아요. 전세권에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어떤 데는 한다고 어떤 데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된다. 전세권은 무슨다 한다. 전세권에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고. 주택과 상가에서는 집행 개시 반 앞에 외워야 된다.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이거 말고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택 상가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